이름을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떠오릅니다. 김민준 다모로 시작을 해서 김민준 아이스버킷 챌린지, 김민준 나 혼자 산다, 김민준 자전거, 김민준 제트스키, 김민준 디제잉, 앞마당 종결자, 새로운 닉네임 법규 김민준까지 카리스마 넘치나 싶었는데 한편으론 허당이기도 하고요. 뭘 해도 심각한가 싶었는데 한편으론 기막히게 또 코믹한 이 남자 정체가 뭘까요? 오늘 조금 더 제가 파헤쳐드립니다. 초가을 스페셜 초대석 멋진 배우 김민준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진짜 멋있게 하고 오셔가지고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이 고숙진님, 우와 간만에 나왔는데 김배우님 나오셨네요. 이런 행운이. 예. 인사 좀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아,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오늘 정말 자켓을 처음 꺼내 입었어요. 완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아니 본인은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수트나 아니면 캐주얼한 뭐 그런 것도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다 잘 어울리고 싶어요. 다 잘 어울려요. 송선진님이 애청자시다. 김민준 씨 러브게임에 얼마 만에 나오나요? 이분 작년에 엄태웅 씨랑 같이 그때 네, 영화 네. 때문에 톱스타. 네. 지금보다 좀 싸늘한 10월 정도? 그랬었죠. 네, 톱스타 였었죠. 두 분이 네. 함께했었습니다. 엄태웅 씨 잘 계세요? 어제 예 문자 주고받았고요. 네. 예. 어떤 문자를? 아, 그 소희연 씨 결혼 네. 때문에 네네. 이제 박중훈 선배님이랑 예. 이제 소희연 씨랑 그다음 인교준 씨랑 예.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태용 선배랑 만나자고. 네네. 아, 좋겠다 네. 소희연. 저녁 식사. 아, 그랬군요.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이윤성님이 한남동 주빈 전현무랑은 자주 만나요 하셨습니다. 어때요? 이사 가셨습니다. 아이고. 아, 이사 가셨구나. 네. 이게 청취자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거든요. 아, 저하고는 제가 처음에 김민준 씨 러브게임에 초대했을 때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 적이 10년에 한 번이거든요.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신 막 DJ 역할을 해주셨던 막 본인 소개를 직접 본인이 하고 본인이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이랬던 그 방송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의 첫 라디오. 그쵸. 예. 첫 라디오를 그렇게 황당한 DJ랑 했으네.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예, 그때 좀 당황하셨죠? 아니요, 아니요. 원래 이런가 보다 했죠. 경험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원래 이런가 보다. 다행이네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김민준 하면 뭐 떠오르는 연관 검사가 너무 많아서요. 예. 아, 최근에는 그 뭐 김민준 디제잉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기억을 하시고 그 SNL에서도 또 공개를 하셨잖아요. 멋진 그 모습 잘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어디 가면 모습 보실 수 있는지 최근에 클럽 오픈하셨다는데. 아, 클럽은 아니고요. 클럽이라 그러면 큰일 나고요. 네. 네. 이종 예. 네, 업종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라운지. 아, 라운지. 예, 예, 좋은 음악과 그냥 간단한 술 마실 수 있는 네. 라운지. 예, 조그만. 네. 동네는 어느 동네예요? 이태원. 이태원에 한남동과 이태원이 가까우니까. 네. 예. 그리고 한남동 쪽에 식당 운영하시는 것도 계속 하세요? 아, 그거는 이제 같은 이름으로 이제 다른데 좀 더 멋있게 만들려고 지금. 네. 아, 진짜 못하는 게 없어. 뭐 수상 스포츠도 유도에 뭐 음식에 못하는 게 뭐예요? 노래는 좀 하세요? 연기. 아이 진짜 왜 그래요? 노래 정말 못하고요. 아, 노래를 못해요? 네, 그래 네. 못하는 게 있을 네, 거야. 정말 콤플렉스예요. 노래. 아 네. 노래 못하시는구나. 노래방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막 손발에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맞아 이해합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아, 네, 노래를 못해요. 네. 네. 떨려서. 러브게임에서는 그런 노래. 회식 같은 건 안 가나요? 아니 네. 뭐 회식은 가지만 노래방은 가지 않습니다. 예. 노래방은 제가 지겨워요. 정말 좋습니다. 지루해. 회식 때 한번 불러주세요. 아 진짜 한번 꼭 오세요. 노래방을 안 가는 회식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 회식이 네. 그리고 한 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거 뭐 몇 시간씩 하지 못해요. 체력이 안 돼서. 다 한 두 시간이면 끝나요.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조금 네. 늦게 오면은 저희가 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네, 시간 맞추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희 님이 춤은 잘 추시나요? 그래, 춤은. 근데 SNL에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리듬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춤은 어때요? 어릴 때 저는 되게 잘 추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네. 클럽.
가서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게 여지없는 환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뭐 네. 잘하는 것도 많지만 또 못하는 것도 있는 네, 그런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요즘에 뭐 닉네임이 법규 김민준. 네. 이거 뭐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뭐 과감한 셀프디스 하면서 생긴 별명, 최근의 별명인데요. 여러분이 법규 김민준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김민준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게 또 연관 검색어 있어요. 네. 자기 이름을 매번 김민준 검색하다가 아무도 나를 지목을 안 해주니까 절망하는 그 김민준의 에피소드를 SNL에서 담았습니다. 네.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 상황이. 아, 네.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누가 어떤 후배가 날 좀 지목해줬으면. 저는 좀 난감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지목 당하면. 예. 하고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몇 개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누가 지목할 것 같았어요? 멈태용? 아니면 박종훈 씨도 있을 수 있고. 네, 박종훈 선배님이야 워낙 이렇게 네. 인맥이 훌륭하시니까 저까지는 안 올 것 같았고. 네. 동네사는 장우혁 씨나. 네. 아. 네. 네. 할 줄 알았는데 장우혁 씨는 이제 중국 배우들을 네. 지목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 그래 서운해. 네. 일반인 중에 사업하는 후배가 네. 네,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배우가 지목한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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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근데 다 보고 있었어요. 장우혁은 누구랬나, 우리 박중훈 선배님은 누구를 지목했나, 우리 엄태웅은 누구를 지목했나, 이거 보셨네요? 아니요. 그게 알게 된 게 그 네. SNS 통해서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네. 시간별로. 맞아요. 하니까 어쩔 수 없게 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걸 네. 클릭하게 되면 볼 수 있죠.